어촌 뉴딜 사업의 현실을 짚어보는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동해안 어촌 곳곳에 건물과 관광시설을 조성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취재했습니다. 기동 취재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양양 기사문항. 100억 가까이 들여 어항 경관개선과 건물 두 동, 전망대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전망대는 사라졌고 어민이 필요로 하는 작업장 공사도 빠졌습니다. 새로 짓겠다던 어구창고는 도색만 했습니다. 주차장과 방문자 센터, 어촌 체험센터 등을 지은 게 사업의 전부입니다. 이 창고고 뭐 어민 작업장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택도 없으니까 그못 짓고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부터 우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할지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무마하게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속초 장사항, 주차장과 광장, 카페 등을 조성하고 회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체험시설도 만들었는데 건물은 비었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뭐 하는 곳인지 감이 안 오네요. 지금 봐도 그렇게 들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어촌뉴딜 특화사업으로 불리는 주민소득사업의 경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건물만 지은 게 대부분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고성 문화망도 3층짜리 건물을 어촌계 사무실과 카페, 횟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마을 소득이 얼마나 창출될지, 침체된 지역의 활력소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게 뭐 이제 누군가한테 가서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어민이 하든 누가 하든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어촌 마을 현대화와 경관 개선을 앞세워 항구별 특색보다는 유사 사업으로 추진된 어촌뉴딜.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